이건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 근데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보러 오시면 네, 느낄 수 있어서 꼭 보러 오시면 돌아가시면 어른들은 좀 일단 이번 앨범에서 이전 앨범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사운드 같은 것들이 꽤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헤이맨의 라이브 스타일로 녹여내냐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고민이랑 편곡 작업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라이브에서 되게 잘 그게 뿜어져 나와서 이번 쇼케이스도 잘 저희 스스로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완전히 100% 완벽해 너무 좋아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너무 잘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팬들과 서로 또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나아가는 팀이거든요. 또 쉘터라는 앨범 명이 대피소, 피난처, 쉼터 이런 느낌인데, 앨범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듣는 분들로 하여금 힘든 세상 속에서 잠시 피해서 여기서 쉬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물론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직접 공연을 오셔서 뭔가 우리들만의 쉘터를 만든 느낌이어서 앨범의 의미가 더 남다르지 않았나 생각. 저희는 라이브를 너무 잘하고요. 확실히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보러 오시면 네, 느낄 수 있어서 언제 다들 한번 꼭 보러 오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번에 앨범 내고 저희끼리 어떻게 하면 관객들과 더 소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어떤 부분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영상도 만들어 보고, 팬분들께서 스스로 뭔가 응원법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곡에 담긴 메시지 관해서도 멘트로도 많이 말씀드릴 때도 있고, 되게 이 곡을 라이브로 듣는 만큼 그 울림이 다르잖아요. 그걸 더 진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어서 소통이 좋은 라이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회사랑 똑같거든요. 자체적으로 연계획을 짜고 분기 계획이 있고 또 그 월 계획, 주 계획을 짜는데 사실 밴드 특성상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계속 꾸준한 공연과 저희는 새로운 음원으로 찾아뵙는 게 저희 계획이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처음에 밴드를 시작할 때는 되게 원대했어요. 밴드계에서 이런 족적을 남겨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희석됐다기보다는 저희도 그냥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하지만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냥 사람이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인격적으로든 뭐 도덕적으로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데 밴드만 원대하게 만들겠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런 게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모토여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보편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물론 라이브에서는 오는 분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고자 라이브에서 많이 하지만, 음원은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 그리고 조금 되게 차분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나아가야지, 이게 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편적인 삶. 네. 결국은 밴드 초반에 저는 그냥 행복해서, 그리고 음악을 하고 연주하면 사람도 행복해하니까 그냥 행복 때문에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 이 밴드 생각하면 너무 나도 행복해져 라고 한 좀 단순한 거긴 한데 되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아 이거보다는 그냥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근데 타이가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 명도 쉘터인 것처럼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물론 여기 계속 머물 수 있지만, 사실 한 사람 인생에 뭔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그냥 별거 아니어도, 우리가 아침에 뭐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이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 기분 좋고, 잠깐 행복이 저는 또 하루 어떻게 보면 또 일생을 좌우한다고도 생각해서, 그렇게 잠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되게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고집 고양이일 때도 있고 편의점 사장님일 때도 있고 자극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인류애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조금 절망을 느낀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들이 사실 뇌리에 더 깊게 박히고 그런 것들 표현 공연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만 물론 그걸로도 와닿지만 서브텍스트잖아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때때로 편지를 받는다거나 최근에 했던 음감회라고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쉘터에 대한 앨범 한 줄 평씩 해주신 게 있었는데 팬분들께서 사실 조금 눈물 짓기도 했고 읽으면서 뭔가 아 이렇게까지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면 사실 저희가 앨범 작업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좀 여러모로. 근데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항상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계셨기 때문에 팬분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었고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을 때는 잠시 여기에 머물다가 그냥 위로받고 가도 괜찮다는데 언제까지나 남아서 같이 키워나가고 싶다라는 단주평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그런 말들이 좀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팬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사실 저희가 크레딧에 곡의 모든 정보를 담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팬분께서 이 곡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런 게 뭔가 와닿았다 자기는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게 느껴져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딱 맞았었거든요. 가사는 길이가 한정되어 있고 이 4분이랑 길이 안에 그리고 악기로 귀로 듣는 걸로 머릿속에 모든 걸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 딱 와닿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게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좀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분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게 항상 배운다는 입장이었어서 전 다 열려있거든요. 정말 가리지 않는데 또 최근에 이건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스우파2가 저는 제가 약간 하지 못하는 분야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예술이 한 무대 위에서 뭔가 어우러지면 또 너무 멋있을 것 같다. 또 춤을 추시는 분들과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전까지 헤이맨은 왜 이런데 안 나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고요. 왜냐면 조금 다른 방송사에서 다른 포맷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밴드는 얘네가 뭘 하고자 하는지 팀으로서 얘기하고자 하는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온전 헤이맨이랑 팀으로 나가는 어떤 방송 또는 우리 알 네, 기다리고 있었고요. 왔다 약간 오케이 우리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나가야겠다고 큰 마음 먹었던 게 부모님들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우리가 진짜 멋진 일을 하고 점점 나아지는 사람인 건 알고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한테 조금 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좀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셔야지 뭔가 그 인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렇죠. 부모님들도 저희 조금 더 그렇게 한층 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실무적인 거에도 되게 팀 헤이맨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 중이어서 형실연에서 미분배금 보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사실 예전에 수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신련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꼭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찾아보면 사실 어렵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리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저희 둘이서 나왔는데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앨범으로 돌아와서 저희 셋이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 저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좀 이쪽 관계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동료들도 보면요 되게 뭐 자유로운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경을 안 쓰고 사실 또 아직 예를 들면 음원 수익도 잘 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가입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당한 대우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좀 권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노력하고 있어서 공실련 내에서 또 잘 해주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각자 자기의 권리를 잘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저희가 실현자 연합회에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저 열심히 막 했고요. 저희가 계속 또 나아갈 수 있게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쇼케이스에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나는 여기 언제나 여기 까만 어둠 속 한치 안